벨라루스에 있는 미국인들은 당장 떠나라. 미 국무부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벨라루스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원하고 자국 내 러시아 병력을 증강하며 현지법을 임의적으로 시행한다며 민간인 체포 및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벨라루스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당장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조치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이뤄진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그너 그룹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서 법인 등록을 했는데 법인의 활동 목적은 특수 교육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달부터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벨라루스 특수부대와 합동 훈련을 시작했는데 특히 이달 초 바그너 그룹은 벨라루스 군과 함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잇는 수바우케 해랑 인근에서 훈련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전차와 차량 화보병 부대를 비롯해 무인기도 등장해 폴란드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게 큰 위협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위협에 폴란드가 얼마 전 역대급 군사 퍼레이드를 선보인 바 있었는데 21일 폴란드는 또 놀라운 무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도하며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온 K-239 천무 단장 로켓이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21일 트위터에 한국 최초의 K-239 천무 미사일 발사대가 폴란드에 막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예치 트럭에 설치됐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대다수 언론들은 긴급히 K-239 천무가 드디어 도착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한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예체 차량에 통합 작업을 마친 한국형 단장 로켓 K-239가 도착했는데 한 대가 오고 나머지 두 대는 3분기 중에 한국에서 각각 기동사격 테스트를 마친 후 폴란드에 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온 한 대를 포함한 세 대의 천무는 18기계사단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18일 SNS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는데 천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폴란드 훈련생 12명의 병사들 사진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병사들의 실탄 발사를 위해 진행된다며 훈련 영역 중 하나는 사격 물류와 관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세대가 오자마자 18기계사단에 배치되고 이어 올해 총 18대가 납품되는데 나머지 15대의 통합은 폴란드 현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이번에 도착한 천무가 총 288대를 계약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2만 3천 개의 미사일까지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패키지는 35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으로 폴란드가 국경에서 전력 강화에 천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보내진 첫 번째 발사대가 거의 두 달 가깝게 걸려서 도착했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달 초에 도착했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정일보다 12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군사 퍼레이드를 놓쳤다, 아쉽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K2 전차, K9 자주포, F-50과 함께 K-239 천무도 퍼레이드를 장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12일이나 늦게 온 이유로 많은 매체들이 다른 곳을 경유해서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운항 중에 이민자를 구조하느라 항로가 변경되어 인도가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천무 세대를 태운 선박이 스웨즈 운하에서 시칠리아 남동쪽에 지브롤터로 가는 도중에 구조를 기다리는 배를 만났는데 이 배에는 방글라데시인 32명, 이집트인 3명, 시리아인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조해 시칠리아의 카타니아 정박지로 데려다줘 이탈리아 해양경비대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구조하느라 배 항로가 변경되었고 예정보다 훨씬 늦게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비록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값진 일을 해냈다고 칭찬받았는데 아쉽지만 9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폴란드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239 천무가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부하슈차코 국방부 장관이 소식을 전한 트윗에 한국 첨단 무기 소식을 전하는 유명 트위터 하쿠 메이슨이 의미심장한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형 천무 초도 출고식이 열렸는데 여기서 공개된 두 발을 쏠 수 있는 KTSSM2 전술탄도 미사일이 통합된 단장 로켓 발사기였습니다. 이번에 폴란드로 간 천무에서 KTSSM2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사거리 80km밖에 되지 않았던 천무의 사거리가 KTSSM2를 쏘면 300km까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보면 300km는 판문점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직선거리에 해당합니다. KTSSM1은 사거리 180km로 고정 진지에서 운영되었지만 KTSSM2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이동 발사대에서 운영해 기동성과 생존 가능성이 더 뛰어난 무시무시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천무를 18기계사단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18기계사단이 맡고 있는 지역은 동쪽 방면으로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국경까지입니다. 브레스트에는 바그너 그룹이 훈련하는 지역으로 정확히 바그너 그룹을 겨냥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8기계사단이 있는 곳은 평지라서 기동성이 뛰어난 K2 전차 대신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가 배치되었는데 포병부대에는 K9 자주포가 배치되었고 이 함께 이제 K239 천무까지 배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포병 전력에서 한국산 패키지가 완성되어 바그너 그룹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KTSSM2를 단 천무가 배치된다면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나 인근 지역으로 작전을 펴는 전지역에 해당하기에 쉽게 도발하거나 폴란드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 부하슈자크 국방부 장관은 K239 천무에도 한국에서 초고속으로 도착한 FA-50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부하슈자크 국방부 장관은 제23 민스크 마저 비에츠키 전술공군기지에서 펼쳐진 FA-50 항공 발표회에 참여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마리오시 부하슈자크 국방장관은 FA-50 공개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FA-50 GF 2기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총 48기에 FA-50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말까지 FA-50 GF 12기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 모두가 놀라는 속도로 빠르게 납품했습니다. 부하슈차쿠 국방장관은 FA-50 GF에 대해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며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 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주문해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투기를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주문해 공중 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폴란드 군비청은 FA-50 전투기에 로키드마틴 스나이퍼 포드를 미 정부와 1,400억 규모로 계약하여 장착하는데 이를 통해 표적 식별, 추적과 원거리 교전 능력을 향상시켜 전술적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미국 F-35 전투기였는데 로키드마틴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폴란드 수출용 전투기 생산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32대의 F-35 전투기가 순차적으로 인도되는데 미국 또한 폴란드가 원하는 속도에 전투기를 줄 수 없기에 한국을 통한 F-50 도입은 최고의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2대가 납품되면 이후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 개량 버전인 FA-50PL로 인도됩니다. FA-50PL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차례대로 공급하는데 공중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층 높여 폴란드 공군 전력 증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FA-50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라도 메어쇼에 초대되었다고 했습니다. 라도 메어쇼의 홈페이지에는 메인 화면에 두 대 FA-50이 자리를 차지하며 FA-50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어쇼 홍보 영상에 각종 전투기를 비롯해 육상 전력까지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크랩 자주포 등도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가 새로 도입한 무기를 과시하는 행사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또다시 주인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